저희는 그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부조상골의 수술 동의 및 신청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수술을 하실 때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은 이 동영상 말미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허리마취나 전신마취로 하에 수술을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마취과 선생님께 별도의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 환자 성함, 주무부는 앞자리, 성별을 작성해 주시고요. 본 동영상은 흔히 말하는 부주상골, 이분의 발인데요, 오른 발인데요, 이렇게 안쪽 복층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쪽 복층뼈의 하방의 앞에 전방층, 여기가 뼈가 튀어나온 분도 있고 안 튀어나온 분도 있는데 여기가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발적으로 하루 이틀 아프고 뭐한달 아프고 그래서는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여기가 운동할 때마다 아니면 여행할 때마다 아니면 등산할 때마다 이제 아프신 분들, 그것 때문에 좀 오랜 시간 장기간 괴로워하신 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추상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따져도 한 15% 정도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평생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대부분은 안 아파요. 근데 이제 평발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좀더 빈번하지만, 어쨌든, 종종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꽉 끼는 신분, 군화 같은 거 신는 분들이 조금 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자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한참 성장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때쯤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발적인 증상은 치료의 대상, 수술의 대상은 아닌데, 한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아프거나, 또 오랜 기간, 1년, 2년, 3년, 오랜 기간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이 뼈를, 오른발이, 이 뼈를,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는 건데요. 보시면 진단, 부주상골이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그래서 어느 쪽을 수술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반된 질환이 있으면 같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CT를, 이거는 발바닥에서 찍은 건데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랑 연결이 덜된이 작은 뼈, 요 사이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큰 뼈, 튀어나온 뼈가 신발에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떼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절제를 해서 전체를 떼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후경골건이라는, 우리 몸에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발을 발바닥 내측으로 이렇게 꺾는 이런 힘을 작용하는 후경골건이라는 게 붙어요. 아킬레스건보다는 약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 가장 강력한, 안으로 꺾는데 가장 강력한 힘줄이 붙는데, 그거를 이 뼈를 떼내고 다시 그 힘줄을 붙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을 다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이쪽 발을 디디면 안 돼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반기부스가 됐든 통기부스가 됐든 가능하면 이런 자세로 약간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발바닥, 발이 약간 발바닥 쪽으로, 그리고 발이 약간 안쪽으로 해서 후 경골건이 막 당겨지지 않는 자세로 반기부스가 됐던 통기부스가 됐던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기간은 한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후 경골건을 이 뼈에다 부착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그 부착시킨 게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이죠. 한달 동안은 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경우에는 이게 1cm, 2cm니까 엄청 큰 거죠. 엄지손톱보다 더큰 그런 뼈를 떼내고, 잘라내고, 여기다가 이제 후경골건을 붙이는 거죠. 이 사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에서 쭉 해서 후경골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주상골이 왜 수술해야 되는 이유와, 수술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어떻게 수술하는가, 어떤 수술을 하는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수술실 내에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주상골의 수술 과정은
피부 절개를 족관절 내과와 부주상골 주위로 곡선형 피부 절개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내과 아래 여기에서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합니다. 이렇게 요만큼만 5cm 내외로 피부 절개를 하고요.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수술 부위, 피부 절개 부위는 수술 후에 절개 흉터와 그 주위에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적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부 아래 조직이랑 겉막, 그리고 주상골, 아까 되게 뼈죠? 그 부골, 그거를 주상골 골막을 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발바닥을 구부러 이렇게 하는 힘줄이 후 경골 건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부주상골 부착 부위에서 이 건을 박리를 합니다. 즉 여기에 힘줄이 부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힘줄을 떼고 얘를 뼈를 깎아서 제거하는 거죠. 그게 부주상골 제거 및 돌출된 주상골의 골 절제술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부주상골은 얘고 이 작은 뼈, 돌출될 정상 주상골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그래서 부주상골도 제거해야 되지만 정상 주상골이 이렇게 크게 튀어나왔다면 이것도 제거를 해야 수술 후에 환자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게 주상골이라는 이유는 이게 배주자거든요. 그래서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뒤집어진 배예요. 그래서 주상골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상골에 봉합사 골 터널을 만들어서 봉합사를 이용하여 후 경골근을 주상골에 봉합합니다. 또는 앵커라는 그 박는 나사못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이용하여 후 경골근을 주상골에 봉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얘를 이렇게 뼈를 잘랐어요. 자른 뼈에다가 이 후 경골근을 딱 갖다 붙인다고 얘가 붙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딱 붙인 다음에 떨어지지 않게 꿰매야 돼요. 꿰매야 돼. 근데 이 힘줄을 뼈에 어떻게 꿰매요? 그래서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통해서 실로 또는 못으로, 흡수성 못이나 그런 걸로 이 힘줄이 뼈에 딱 붙어 있게, 그래서 나중에 유착이 되게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는데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주상골에 봉합사 골 터널을 만들어서 이 봉합사를 이용하여 후 경골근 힘줄을 주상골에 봉합한다라는 게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끝나서 골막을 봉합을 하고 덮는 골막, 겉막도 봉합하고 그 다음 피부 아래 조직도 봉합하고 차례로 그 다음에 피부를 나일론이나 의료용 테이프 또는 본드로 봉합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약 4주에서 6주간 단아지 반깁스나 통깁스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주까지도 여기가 설명이 되는데 보통 한 4주 정도 합니다. 이렇게 통기부스를 하셔도 되고 반기부스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술 후 약 4주간은 체중 부하 금지입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왜? 후 경골근을 이 뼈에다 부착한 다음에 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딛지 말라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데 막 딛고 떼다니고 그러면 애써 붙여놓은 후 경골근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발목을 구부리는 힘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젖히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이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조기 보행 시, 즉 일찍 걸을 때 후 경골근 봉합사가 뜯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재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 동안은 목발이나 무릎 자전거, 무릎으로 이제 킥보드처럼 무릎으로 타는 킥보드가 있어요. 이런 걸 사용을 추천합니다. 즉 어쨌든 수술하면 한 달간은 좀 불편은 해요. 목발 보형을 하거나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통기부스 감을 때는 발목의 위치가 일반적인 통기부스 위치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즉 일반적으로 발목에 통기부스 한다 그러면 이 자세로 해요. 딱 90도. 이것도 앞에서도 정면 보게. 근데 이 부주상골 수술하면 약간 아래로, 그리고 정면에서 약간 안으로, 아래로 접혀지게. 약간 이상하지, 모양이. 예. 왜냐면 이 후 경골근을 주상골에 붙인다고 했는데 이 붙인 힘줄이 당겨지지 않고 거기에 힘이 최소한을 받는 자세로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뜯어지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한 달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추가적인 수술이 동반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런 부주상골의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진단, 원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환자분들 설명을 위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의사용으로는 수술하는 방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 약간 좀 썩 보기 좋지는 않을 거예요. 환자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으니까 수술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거, 지금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빡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이쉬는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위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돼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보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요런 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증, 아이고, 이게 되냐?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증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피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대, 압박대,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걸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같은 거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심정지 및뇌 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 만 하시고. 특히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하체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 질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이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이제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그러니까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거즈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자전거, 무릎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 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 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스스로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을 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권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제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이게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 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아무게 이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예. 그리고 뭐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의사, 뭐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이 앞에,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은 이 뒤에, 신청서에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